캐리엇 인사.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민우 목사입니다. 저는 정사입니다. 예, 저는 야훈 성계 대표 목사 김기무대 목사입니다. 무슨 목사요? 대표. 대표 목사? 대표 목사. 아, 네. 예. 나도 담임 목사라고 할 거. 담임 목사 하세요. 권위가 저 있잖아요. 하늘샘교회 담임 목사. 네,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요, 바로 본론을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봉사에 지친 나. 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 사실 이거는 네, 할 말 많죠. 네, 교회 봉사. 앞서서 그 얘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래도 그 청소년 청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아, 그죠. 회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또? 회장 출신이에요? 뭐 중고등부 회장, 아, 네. 뭐 그죠. 아, 다 그런 거 해보지 않으셨어요? 교회 오빠였구나. 어떤 하셨어요? 회장 저도 때는? 열심히 그 회장은 아니었죠. 네네. 네, 저는 감투는 안 쓰고. 와, 대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예. 그때는 순수해서. 아, 그래요? 그때는 순수했어. 지금은 아니고. 자,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 교회 봉사 어디까지 해봤다. 야, 저는 제가 좀 썰을 좀 풀겠습니다. 아, 네네. 아, 제가 중고등부 때 하면서 되게 정말 바빴거든요. 아, 이거 약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거 같은데. 엄청 바빴어요, 진짜. 뭐 네. 중등부 회장, 고등부 때가 훨씬 바빴죠. 중등부 때는 사실 뭐 형들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됐으니까. 고등부 회장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청소년부 찬양단을 그때 만들어서 찬양단 인도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린이부 교사도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어른 성가대에서 제가 또 악기를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첼로도 했어요. 첼로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첼로 하셨어요? 네. 오. 나름 또 이렇게 클래식한 느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벌써 4개를 한 거예요, 봉사를.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뭐 거의 뭐.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공부 잘했어요. 아, 근데 너 공부 못했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시간이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거의 교회 살았죠 그때부터. 아, 그럼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겠습니다. 권사님들. 아이고 우리 웅재가 말이야. 뭐 되게 아니라고는 되게 유명한 표정이. 목사님 교회 봉사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그 뭐 봉사라기보다도요. 네.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중고등부. 였고 근데 그때는 좀 질풍노도의 시기여서 자기 안 했다는 거 지금 드립치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교회, 그 아니, 아닙니다. 그 나름 찬양팀 열심히 예, 해서 예. 그 북 열심히 쳤고 드럼 쳤어요? 아니요 그냥 큰 북. 아니 찬양팀에 큰 북을 치는 사람이 어딨어. 큰 북이요? 예, 큰 북을 쳐야지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적인 수많은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치. 알아. 네, 네. 근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 네, 그래서 차양팀에서 북을 쳤어. 진짜로. 아, 왜 이렇게 웃기냐? 무시하는 거야. 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얘기해보세요. 그거 말고 또 뭐 했는지. 북 치고 또 뭐 하셨어요? 장군 안 쳤어요? 없네. 북 친 거밖에 없네. 뭐 교사나 이런 거 안 했어요? 아, 전 교사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신학하려고 신학교 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거의 교육전도사 네. 포지션에서 봉사를 했죠. 아, 바로 그냥 전사가 된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했던 봉사들은 네네. 뭐 좀 이 교인분들이 하신 거랑 차원이 다르고 그렇죠. 그거는 순수하지 않잖아요. 예예. 예. 근데 월급 안 받고 했어. 아, 개척교회라. 네. 아, 또 부심 또. 봉사는 어떠셨어요? 저는 헌혈했던 뭐 과거 다른 것보다 네. 주일 하루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20살, 21살 때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22, 23살 때 일단은 주일날 우리 차량팀 있는데 차량팀 있는 차량팀은 무조건 새벽 필차입니다. 그러면 새벽 끝나고 1부 예배 시간에 고등부 부사를 하는 거죠. 9시 고등부 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부에 이제 올라가서 찬양들 해요. 소위 말하는 성가대 찬양들 하죠. 이제 그 이후에 점심은 항상 금식을 해야 돼요. 좀 차량팀은. 왜요? 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너무 율법적이야. 점심으로 금식하고 모여서 한 30분 정도 뚝 기도합니다. 그리고 차량팀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가 주일 예배가 진짜 길었어요. 1시 반쯤 시작해서 예배가 4시 반 5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바로 리더 모임을 해요. 짧게 그 쌤 모임을 하죠. 모임을 해요. 그리고 난 이후로 저녁을 못 먹어요. 저녁을 먹고 밥 양념 모임이 들어가요. 심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면 9시 끝나요. 주일 새벽에 시작해서 9시까지 살 빠지겠다. 그 밥을 그래서 거기 나오고 나서 진품을 풀었네. 그리고 9시에 첫 끼를 먹습니다. 그 다음 날 그쪽 먹을 만약 일일치 아니에요. 축구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요. 남자 친구들 그리고 바로 대단하고 축구 합니다. 축구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축구에서 어디 가니까 밥 먹고 어디 가니까 그 싸우다 갔다가 밥 먹고 헤어진 거. 그게 주일 새벽부터 월요일 오전 점심 때까지의 일과 항상 그렇게 몇 년 하셨어요? 그 계속 했죠, 청년 때. 제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제가 2007년도 서울 올라왔으니까, 올라오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루밍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했다는 건데. 어쨌든,
열정적인 청년의 어떤 그런 아 그루밍 당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그루밍 당한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제가 네, 자 하여튼 그래요 근데 우리 패스트 프렌즈 했잖아요 네. 코로나 하고 네. 댓글 중에 이게 있었어요 온라인 예배하고 몸이 좋아지고 몸이 회복되고 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그죠 네, 네. 그 댓글 보셨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밑에 저도 그래요 어, 어. 맞아 그러니까 되게 제가 저도 거기 달았지만 그 한마디에 너무 많은 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맞아요. 너무 슬픈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 우리 각자 봉사도 얘기했지만 교회 봉사의 실태 그리고 교회 봉사가 어디까지 적절한가에 대해서 뭐 사실은 뭐 이게 뭐 무자르듯이 딱 잘라서 경계선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우리가 한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전원주 목사님 네. 교회 봉사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성도들 이 가운데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편안하게 다니고 싶다. 그리고 그냥 교회의 어떤 내 시간과 물질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드리는 것은 좀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네네. 또 하나는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뭔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같이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다. 이런 케이스가 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교회 봉사를 이제 좀 시켜야 된다기보다는 좀 이 친구가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교회를 허투루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좀 마음으로 다니고 기쁨으로 다니고 뭔가 좀 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봉사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은 하지만은 네. 제가 강압적으로 불러서 너 이제 컸으니까 너 이제 이거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시키지는 않죠. 그러나 교회 봉사가 없이는 운영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뭐 아무도 못하죠. 그럼 유급 사역자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 전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우리 전웅재 목사님께서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회의 소속감이 있고 이 교회 공동체가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요, 자매요. 예, 그리고 모든 이들이 나의 어미요. 예, 이러한 신앙관이 있다면 네. 예, 뭐 화인청소도 대신할 수 있고 그렇죠. 예, 음식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또 교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재직회나 네.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지 이거를 강압적으로 시키면 큰 부작용이 있다. 착취가 되는 거죠. 그쵸? 아, 그리고 또 네. 좀 로테이션도 잘 돼야 돼요. 어떤 여자 청년이랑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반주자가 한 명이니까 새벽기도 반주 다 하고 수요예배 반주하고 금요 철야 반주하고 주일에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반주만 한다는 거예요. 힘들지. 그러니까 교회 봉사는 필요하죠. 필요하죠. 네, 당연히 필요하고 네. 지역교회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교회가 그 운영되고 또 이렇게 일을 하려면 당연히 조직체로서의 어떤 모습도 갖추고 교회 봉사는 당연히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 착취의 형태로 일어난다든가 지나치게 강압적인 형태 그래서 그 실태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볼 네. 텐데 신앙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봉사부터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예를 들어서 왔어요. 왔는데 피아노를 잘 쳐. 근데 아직까지 신앙에 대한 훈련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데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찬양팀을 하다 보면 신앙이 생긴다. 생기겠지.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신앙이 생기겠지. 맞아요. 일단 맡긴다는 거. 급하니까. 사실 그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위 교회에서 좀 재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남들보다 디자인을 좀 잘한다든가 아니면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아니면 뭐 교회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일을 시켜가지고 은혜 페이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네. 너무 청년들의 어떤 노동력을 착취해버리는 그래서 바깥에 일할 시간도 없고 교회 일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청년을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방송 미디어과다, 뭐 디자인과다 그러면 그치. 이제 그래? 야 포스터 하나 만들어줘. 야 방송 잘해? 그럼 찍고 영상 편집 좀 해봐. 얼마 안 걸리잖아. 그것도 컴퓨터도 구린 거야. XP, 윈도우 메이커 이런 걸로 만들려고 하면서 야 만들어놓고 표정 안 좋아. 방송사 만들어갖고 왔는데 맞아. 퀄리티가 왜 이래?
아니 자막도 넣고 여기서 화면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런 얘기를 누가 해요? 목사님, 전사님들이 막 한다는 거죠. 나는 밤새서 했는데 돈 한 푼 안 받고. 사실은 이거는 뭐 페이를 얼마만큼 지급해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 노동에 대한 가치라도 인정을 해주면 공감해주면 그치 어 그러니까 돈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고 그렇죠.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너무 이게 일을 시키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좀 돌아볼 줄도 있어야 되고 결과물들에 왔을 때 좀 수고했다 그럼요 고생했다 공감해주고 네. 적절한 보상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네. 자기들이 목사님 제가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전사님 목사님들은 저한테 시키기만 하고 맞아. 자기들은 뭐 쓴소리만 하고 뭐 사람들 앞에서 대배 시간에 이게 뭐냐고 꼽주고 아예 공개적으로 지금 할 줄도 모르면서 아 그러니까 청년이 원하는 거는 그냥 수고했다 너무 고맙다 애써줬다 다음에 내가 뭐 밥 한번 사줄게 이 정도만 해도 저희가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돈을 요구해서 요구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사실. 아니 누가 알고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야 이거 명상 하나 만들어줘. 아 그 시간당 10만 원 정도 요즘에 단가가 요새, 이렇게 구성이 돼 시장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1분당 요새 10만 원을 받거든요. 제가. 그런 청년들이 없어요. 없죠 누가 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그거를 막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그 청년이 잘못된 거지만 제가 너무 화가 나는 지점 뭐냐면 보상을 해줄 수 있는데도 안 해주는 거야. 그래요, 맞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공짜로 해왔으니까 그거 이제 찌들어 있어가지고 네. 포스터나 이런 거 지금까지 봉사자한테 공짜로 다 시켜 먹었는데 네.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한다? 그거에 대한 저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고 일차적으로 목회자들이 네, 그리고 목회자들도. 캐릭터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이런 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요. 아, 우리들처럼 예, 그런 짓을 우리는 좋은 테스트 그런 거 너무 하지 맙시다. 네. 목사님이 시키는데 거절하면은 마치 그 하나님이 뭔가 지시한 거를 여기서 또 나온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야, 하나님이 널 이러라고 보내셨다. 네. 너 하나님의 일이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했어. 함께 하자. 네. 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절하면은 내가 어디 괜히 하나님의 뜻을 되고, 거절하는 거죠. 내가 막 죄짓는 네. 거 같고 죄책감의 그 프레임을 씌우더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게 번아웃 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청년들한테 탓하기 이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좀 돌아봐야 된다. 교회들이 좀 돌아보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그리고 연말에 예산 그 세우잖아요. 그때 청년들한테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꼭 이러면 또 그런다. 라떼는 이런 거 받고 있냐. 아 그래서 이번에 문제 터진 거 아닙니까? 그 모 교회에 네네. 똥. 네, 그 사건 나왔잖아요. 결국에는 이 오죽했으면 저는 그 보면서 오죽했으면 스물 몇 명이 나와서 천막 쳐놓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심하지만 그거 인터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도 야 나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나도 어느 정도 착취를 당하고 있었겠구나라고 느낄 법한 지점들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단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이단들은 얼마나 따뜻하게 잘 대해줘요. 너무 따뜻하게 잘 대해줘요. 그렇죠. 아, 근데 본질적으로는 가짜 사랑입니다. 네. 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냥 교회 봉사하자. 그만둘 수가 없어. 죽어야 돼. 볼만한 교회가 없다. 이런 게 있어요. 폭탄 둘인데. 왜 요새 그 집사 교사 안 해? 아 제가 쉬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도 쉬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 당연히